오늘은 요셉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마음과 어찌 그렇게 같은지 모릅니다. 욥은 자녀들을 다 잃고 그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하는 말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말들이죠.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요셉의 삶과 어찌나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인정 안 하려는 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무한지 허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 말인데 듣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말하고 지나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말하고 갔죠? 좀 돌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서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갔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종으로 끌려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때까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혹독한 매맞음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욥도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인생인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죽음 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증거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현실에서 그는 증거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계명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또한 어떤 가정사나 친구나 자녀들이나 부부관계나 친구나 어떤 관계를 가는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에 내 삶을 맡기려면은 죄가 있어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전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이 사실에 전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냥 바람에 날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어항에 고기를 기어보죠. 고기를 길러보는데 이 금붕어 새끼 작은 거를 가져가지고 그걸 키우는데 그걸 잘 돌보시면 나중에는 이게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돌봐도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의왕에서 마음대로 노는데 그것이 못이나 겨울에 나와가지고 마음껏 할게 치면은 얼마나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은 이와 같이 금붕어 새끼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큰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한 자기를 찾고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통 그냥 글자로 쓰인 것만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수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민 온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온 형들, 먼저 온 동생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온 형제 자매들 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 도와줬다고 평생 원수로 사는. 그런데 요셉같이 죽이려고 우물에 물 없는 우물에 넣었다가 그것을 건져내어가지고 대상들 앞에 팔아먹고 그 형들을 이제까지 같이 살던 형들 눈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고통 우리는 상상해도 됩니까? 그 형들, 그 원수들 어찌 꾸면대를 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분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로 팔은 것은 나로 애굽의 국무총리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예수님과 거의 흡사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예수님을 삶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는 요셉은 형들같이 그냥 목동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는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절에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어. 그 형제 중에서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4절에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도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7장, 창세기 37장 15절에는 형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찾아 헤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창세기 37장 20절에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의논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도자들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3절에는 옷을 벗김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또한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어.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 10절, 11절에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심한 유혹을 받고 계속된 끈질긴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의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야말로 마귀의 유혹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창세기 39장 20절에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9장 59절에서 그야말로 죄 없이
붙들려서 매를 맞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고난 중에서 침묵하시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그런 말도 없이 그는 당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2절 3절에서 요셉은 두 죄인과 같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 죄인은 사형을 당하고 한 죄인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는 또한 예수님도 두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한 죄인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한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4절에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심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심히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고난 후에 이와 같이 똑같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는 그는 존귀한 후에 애굽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했다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는 또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과 예수님은 30세에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했고 요셉도 17세 가까이 된 소년이 근 30세에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30세에 같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7절에는 또한 이사야 9장 29장 2절에는 요셉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전 굶주리는 이방인까지도 먹여 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빛을 발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영의 양식을 전 세계에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비슷하게 모든 일을 다 똑같이 나갔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의 한 가지 큰 특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을 사랑하여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며 아버지 신부름을 그 받은 그때 그 사랑, 형제들을 사랑하던 그 사랑, 그것이 형들은 자기들을 원수로 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아먹고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의 자리까지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이요. 애굽 감옥에서 그런 같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들인데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왜 명심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들,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다 부강했습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다 부강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 영국, 독일, 이태리, 뭐 프랑스, 복음을 받은 나라들, 네덜란드, 스위스 다 부강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나라마다 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부강해진 후회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부로 인해 가지고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망해 들어가고 망한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때까지도 얼마나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긴 왕들 시대, 아사 왕 시대,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때 다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마음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은 나라가 다 부강해지지만은 다 하나님을 떠나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는 저 불교나 헛된 종교 섬기는데 무당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공산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헛된 짓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성기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로 돌아서는 우상을 섬긴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며 교권을 잡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비참한 말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정반대 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해지면은 그 부로 타락하는 데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악한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괜히 전 세계를 휩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에 더 하나님의 진노가 음악에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요셉의 마음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유언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같이 네가 반드시 돌아간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약속을 받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기에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더 잘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주님, 이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옵시고 지금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